자,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. 저희는 미코로 출발합니다. 네. 어저께 축구바를 타고서 오늘 미코로. 네. 미코는 뭐의 성지지? 아, 드리프트의 성지죠. 맞지. 미코에 오랜만에. 네. 페퍼 좀 풀러. 우리 매드페이스의 홈코스. 아, 매드페이스 홈코스. 네. 나의 마음의 고향. 그렇지. 어, 나의 홈코스. 아주 편안한 곳으로. 영어 가서 4년 만에 네. 미코에서 드리프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년 만에?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타보고 안 타봤으니까 네. 미코는 그러니까 아. 작년 아. 세븐데크 들어와서 모발은 탔는데 모발은, 네. 미코는 아 저번에 너 그 뭐야 가발 탈 때 한번 탔잖아. 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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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만 보고 늦을 뻔했지. 그래서 말았어야 되는데. 그래서 오늘 타게 되는 거구나. 그렇지. 그래서 아. 이번에 이제 출장 오면서 히라고카스한테 부탁을 했지. 혹시 차 렌탈이 가능하냐? 그랬더니 또 다행히 연료와 타이어와 차 메인턴스가 준비해 주신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또 우리 식구들 왔으니까 믿고 드립 성지 가서 또 조선구의 또 매운맛을 또 보여줘야지. 뭐 이제 이런 데는 재미없으니까. 한국 박스는 재미없으니까. 아, 이제 뭐 다 많이 타봐서. 미코사의 네. 그 뒷바퀴 빠질 때 말로만 들어봤던 하늘이 보인다는 뒷바퀴 네. 빠질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께, 아니, 우리 같이 오신 분들께, 슬슬컴 대표님께. 와서 또 보여드려야 또. 그렇죠. 어, 아, 이번에 와서 드리프트 성지까지 보고 가는구나. 타임어택의 성지 또, 그리고 보고 드리프트 성지까지 보고 가는구나. 그렇죠. 그 성구 투어의 참맛이 이런 거죠. 맞지. 그리고 어째, 진짜 참맛은 올 때마다 내용이 똑같지 않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아. 힘들어. 그래서 네. 여러 번 와도 돼. 아, 힘들어, 힘들어. 어. 힘들어. 아무튼 네. 저희는 국보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제 숙소에서 지금 거의 2시간 자고 나왔고요. 맛있게 뭐 일찍 가서 뭐 일찍 자네 했는데 뭐 틀려 먹었지 뭐. 아니, 그럴 리가 없어, 어, 우리가. 그리고 2시간 자고 나왔고 그럼 이제 미코로 출발하겠습니다. 미코서 그렇죠.
여기 샀다. 아, 네. 이거 와. 최고였어요. 아, 마음의 고향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. 그치, 가니까 네. 반겨주는 사람 엄청 많고. 그쵸. 아, 슈퍼 인싸였어요. 인싸보다는 그냥 오랜만에 아는 사람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. 니코 첫 경험. 갸크돌이. 갸크돌이. 그리고 그 거꾸로 드리프트. 그러니까 네. 니코의 정방향이 아닌 네. 역방향으로 드리프트를 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두 번. 사실 처음 타봤거든요. 보긴 많이 봤어. 네. 그러니까 벽치는 그런 코스인데 그 니코의 메인 스트리트에 이제 벽을 훑으면서 진입하는 코스인데 거기 1번 코너 쇼커스로 가야 되잖아 거꾸로. 그렇죠. 근데 되게 타이트하잖아 생각보다. 네. 엄청 고속으로 날라오다가 관성 탁 넘기고 옆으로 점프 두 번 하고 올라타는 네. 아 마크2 아니 마크2 아니지 90기 크레스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네. 되더라고 길이길이. 아 그 길이길이 한 거였어요? 완전 길이길이 완전 그 딱 진입하고 나서 큰 네. 드리프트 하나 둘 세 코너로 한 번에 있잖아. 그쵸 완전 2단 풀 악셀 끝까지 밟고 안 놔야 돼. 그래야 거기까지 한 번에 이어져. 아니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길이길인지 몰랐어. 아니야 완전 길이길이 완전 진짜 타이트하게 해야 가집니다.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. 거기 딱 나가서 우터 딱 한 다음에 메인 스트레이트 갈지 딱 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너로 정방향 마지막 코너를 네. 거꾸로 진입을 해서 바로 타이트한 좌턴을 딱 털고 한번 빠쳤다가 떨어뜨렸다가 네. 싹 올라타는 진짜 재밌었어. 또 타고 싶다. 흐름이 안 끊기고 계속 한참을 타게 되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는 좀 무리를 하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. 새로운 경험이었어. 근데 세븐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. 무서워서? 차가 아까워서? 무서워서. 너무 빨라서. 그게 정확한 표현이네. 그리고 뭐지? 아 니코 서킷 역방향 풀드리프트를 경험을 했지. 우리 이대준 선수가. 아. 직선 갈지. 그러니까 싹 전 코너. 네. 전 코너 풀드리프트. 네. 한 번도 안 쉬고 싹. 네. 갈지 안 털면 안 돼요. 어? 갈지? 아 대준이의 그 모습을 담지 못했네. 아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 비가 왔다가 길이 마르면서 레코드 라인만 말랐잖아요. 아 그렇지. 그 반은 젖어있고 반은 말라있는데 정확히 반은 젖어있고 반은 말라있지. 딱 진짜 반 갈라서 근데 거기를 갈지 터니까 그립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진짜. 운전하면 안 무서워요? 괜찮아? 네, 저는 무서웠어요. 새로운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저는 정방향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. 네, 역방향이 첫 경험이었습니다. 나도 첫 경험인데? 아니 애초에 동승 자체가 정방향을 타본 적이 없어요. 정방향만 타봤지. 아니 안 타봤어요. 근데 처음이라고? 처음이자 마지막 동승이었어. 동승을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게 역방향이에요. 동승? 네 동승. 운전은 해봤어도? 운전은 이제 그립만 해봤지 드리프트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. 나도 역방향은 처음이야. 네 뭐 오락에선 해봤죠. 근데 오락에선 역방향이 안 되잖아. 아 그렇구나. 네 근데 와 그걸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. 아예 다른 코스 같은데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또 타고 싶다. 나중에 또 역방향 있을 때 타봐야지. 아무튼 저희는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좀 자유 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